안녕하세요, 진아입니다. 파격적인 출고가로 인해 출시와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펜텍의 베가 팝업노트 킥 리뷰를 소개합니다. 2.3GHz 쿼드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800과 2GB의 메모리를 장착했으며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키캣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내장 메모리는 16GB고 외장 메모리 마이크로카드 슬롯으로 최대 2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. 3220mAh의 대용량 배터리와 13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고 5.5인치 FHD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. 무게 180g에 두께는 10mm도 채 되지 않아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단말기 오른쪽 옆면 하단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살짝 밀어주면 자동으로 V펜이 분리되는데요. 이 펜으로 화면 캡처나 이미지 편집, 메모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펜 자체에는 DMB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데요. 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DMB 안테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펜 분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예측하여 주의나 경고를 알려주는 분실 방지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 한편 베가 팝업노트 후면에는 스와이프 방식의 지문인식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 V터치,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지문을 등록한 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옵션을 설정하면 지문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